재택에 한번 또 해봤죠? 계란기인지? 아니 영상에서 했던 말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스쳤어. 살짝 닿았는데 이제 되는 거. 열심히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살짝 닿았다고요. 우리가 막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했지. 뭘 열심히 해. 난 살짝 닿은 느낌밖에 안 나왔어. 어 살짝 닿았나? 이랬는데 아, 어게 둘째가 생겼다는 거. 너 거잖아. 그런 발언 하면 안 된다. 왜요? 나 스나이퍼다. 인정. 중대 초강력 정자 전 세계가 나중에 엄청 발전해가지고 슈퍼 정자 달리기 대회 막 이런 걸 하는 거. 왜냐면 과학이 워낙 발전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뛰는 거 의미가 없어. 왜 로봇이 더 빨리 뛰고 막 ChatGPT가 더 빨리 막 계산해버리니까 어쨌든 그래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정자와 난자 이런 걸로 막 싸움을 하는 거지. 코리안 정자 이제 채취해가지고 팍 너무 빨라 버리는 거지. 미국 이겨, 일본 이겨. 막. 그 대신 정자 채취 과정이 비인간적이야. 왜냐면 로봇이 진행하거든. 그래서 종태 불알스 딱 잡은 다음에 인치킨 그다음에 주사기로 치킨 한 대로 정작 쫙 다 빼가는 거야. 얼마나 세게 뺐는지 막 눈알이 뒤로 당겨지는 느낌. 참여할 거야? 언니 대체 무슨 소리야? 알아서 할게 종태. 임신 안 해봤잖아. 종태 임신 안 해봤잖아. 아니 뭐 아, 말만 아니. 하면 뭐 임신. 아 지금 임신 안 해봤잖아. 나 임신 해봤잖아. 상상 임신. 아 종태 사실 우미 때 종태가 상상 임신해가지고 입덧하고요. 밥도 못 먹고요. 잠도 못 자고요. 배 아파하고요. 한의원 가서 약 찍고 막 그랬잖아. 어 맞아. 저는 약 하나도 안 먹었는데 종태는 첫째 때 엄청 고생했어요. 와 진짜 나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역겹네 갑자기. 진짜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종태까지 막 챙겨야 되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야. 임신 준비하는 동안 엽산 드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걸 새까맣게 까먹은 거야. 임신한 거 알자마자부터 바로 먹었어요. 롯데월드 지난주 화요일에 갔다 왔단 말이야. 연차 내고 그것도 내가 임산부인 거를 새까맣게 까먹고 종태랑 야 우미 데리고 재밌게 놀다 오자 했는데 이제 티켓팅 하려고 보니까 임산부가 반값인 거야. 50%여가지고 와 임산부 반값인데 개이득했는데 알고 보니까 탈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네 가지인가 뿌띠빵빵인가 뭔가 탈 수 있더라고. 언니 코에 혀닦이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 되네요. 언니가 웃음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셔서 둘째는 복이 왔나봐요. 너무 축하드려요.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서 언니. 마음도 어쩜 저렇게 따뜻해. 당신이 올해 내 감기약이야. 감기 조심하세요. 우와 진짜 똑같아. 언니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뭐냐 해서 종지부부라고 했는데 애들이 처음엔 뭐냐고 하다가 다 우미 보고 구독 눌렀어요. 그리고 둘째 너무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알지 이거 감기 걸려서 귀 간지러울 때 이거 하면 시원한 거 알지? 학교에서 놀림받는 게 너무 심해요. 좀 힘들어요. 응원해주세요. 연희 괴롭히지 마라 이것들아. 너희들 다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연희도 소중해 이것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것들아. 뭐 할 짓 없어서 친구를 괴롭히고 하는데 학교 갔으면 밥 먹고 급식 먹고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나가서 피구하고 발야구하고 놀아 이것들아. 친구 괴롭힐 시간 있으면 그렇게 놀으라고 니들 인생을 살아. 못 온다고 친구 괴롭히면서 살고 있어. 그냥 그냥. 언니가 생각하는 우미의 매력 포인트는 뭐예요? 우미는요 그 소통하는 매력이 있어요. 상호작용하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기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자기가 하는 것들 이런 주의라면 우미는 되게 상호작용을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이렇게 같이 읽어줘도 이렇게 보고 저를 한번 꼭 보고 뭐, 오 하트 우미가 하트를 찾았어요. 엄마 하트 이렇게 막 뒤돌아서 막 자기가 저한테 하트를 막 날려주고 이모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우마 이모 안아줘 라고 하면은 1번 이모 안아주고 시키지도 않는데 2번 이모도 또 안아줘요. 그러니까 뭔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거를 즐기는 아기인 것 같아요. 종태님 매력은 뭔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미라고 지어놓으니까 진짜 우미처럼 생겼다는 거죠. 근데 우미 진짜 움처럼 생기지 않았어? 이름이 우미니까 당연히 너도 동태처럼 생겼어. 네 동태잖아. 딱 네 눈깔 동태 눈깔. 네 눈깔 동태 눈깔. 동태가 왜 나? 네 이름 동태잖아. 최동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미 이름을 너무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둘째 이름 짓는데 부담이 있답니다. 다들 신경 끄셔들 알아서 할랑께. 둘째도 딸이면 동태님은 딸딸이 아빠 동태 아니, 아니라고 종태. 동태가 저분한테 뭐라 할 게 아니지. 은지가 동태라고 말해서 님 개명하세요. 님 여기 지금 3111명이 동태라고 하면 님 솔직히 개명하세요. 어머님 종태 개명한답니다. 강북구청 가서 개명 신청하세요. 구청장님 종태 올라갑니다. 개명은 법원이요. 티바 너 띠야? 그러네 개명은 법원 가서야지. 그럼 법원 가세요. 대법원장님 종태 올라갑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강북구청을 말해. 괜히 지금 한방 먹어가지고 쫄아가지고 말도 못 신나가지고 광대가 아주 그냥 정수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어찌나 아껴. 정수리에 광대가 어떻게 올라가. 광대는 얼굴 안에 광대. 있는 건데 그냥 주먹으로 내려쳐 안면 함몰시켜. 둘째 태몽 있었네. 아니요 태몽 없어요. 제가 잠을 진짜 깊게 잘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꿈을 안 꿨어. 근데 우미 때는 엄마가 대신 무슨 꿈을 꾸셔가지고 무슨 하얀 강아지
강아지가 품에 안기는 꿈이었나? 근데 그거를 교회 다른 권사님한테 팔았대. 교회에서 또 꿈을 파나 봐. 웬일이야. 엄마 점심 차려? 잉잉잉. 점심을 왜 차려? 배고프니까. 지금 몇 주냐고요? 지금 9주예요, 9주. 아, 용띠. 맞아, 애기들이 용띠라더라고요. 종태랑 나랑 양띠란 말이에요, 양띠. 근데 우미는 호랑이고요. 우리 5월에는 용이에요. 우리 잡아 먹히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도 엄청 우미한테 당한단 말이야. 쥐젓 아줌마 임신 축하드려요. 우미 사랑해. 감사해. 쥐젓 아줌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쥐젓 아니고 목걸이라고 200번 말했다더라. 은진이 저도 출산 8개월 만에 둘째 임신했어요. 심지어 완모 중이에요. 은진이 둘째 임신 축하드려요. 함께 합시다. 근데 생리를 하셨어요? 저는 완모할 때 거의 8개월까지 생리 안 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사이 좋으시네. 신나셨네. 사이 좋으셔. 애기 통장 자나 봐. 얼마 전에 우미랑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롯데월드 갔는데 임신하면 그래. 임신하면 그래. 그 일하시는 분들 캐스트분인가 봐요. 그분들이 막 너무 팬이야 막 그러면서 엄청 애교스럽게 인사해주시고. 무슨 혓바닥을 그렇게 아 혓바닥을 안 했나? 전 자동으로 나와요. 손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8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고 4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 갖고 싶어요.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지. 언니한테 얘기해서 뭐해? 이거 보지 말고 얼른 불 끄고 자야지. 동생이 생긴단다. 알겠지? 은지님 둘째 임신했어요? 네, 아마 그럴걸요? 언니 저는 유아 임용 13일 남았어요. 미쳐 공부하기 싫어 죽겠네요. 공부하지마 그냥 우미가 너 같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막 던태님 이거 뭐야 하면서 던태님도 뭐 듣는데 하면서 그냥 우미랑 같이 노세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홍보하지 마세요. 네. 둘째 임신 걱정되진 않으셨나요? 약간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한 번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잖아요. 더 잘 해내고 싶은 생각? 플러스 우미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한테 우미가 지금 너무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미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래서 막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가 먹는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저는 기립성 저혈압까지 있는데 무슨 비타민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 그거 나도 있어. 다 있지 않아? 그럼 철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철분? 철분은 비타민C랑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철분 플러스 비타민C. 근데 또 철분 먹으면 똥꼬가 막히기 때문에 유산균까지 3개 세트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비타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저 척척박사지. 전 진짜 여러분 비타민으로 생기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거 세 가지 아시죠? 하나님, 비타민, MBTI, ESTJ 꺼지세요. 에! 종태님 코 만지러 가도 되나요? 아, 무슨 뜻이냐면은 애기 낳으려고. 나도 애기 알아. 둘째 뭐 애기 그럼 그만 얘기 전에. 알면 얘기 안 해도 코 만지면은 임신한다고 하니까. 아니, 도라에다 코 같은 거 만들잖아. 종지부부 라이브라니. 종지부부 첫째 아들 사춘기가 왔나 봐요. 그걸 은지가 생각하는 게 은지가 난 너무 보라르방이 또박또박 말도 잘하네. 제주도로 끄지세요. 은지님 댓글 읽어주기 힘드시니 저는 조용히 은지님 말씀하시는 거 볼게요. 근데 댓글 왜 쓰셨어요? 조용히 보실 것이지. 감사합니다. 언니 사실 유명해져서 좋은데 또 서운하고 또 좋고 막 그래요. 예전에는 막 스토리 답장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 DM 답장도 막 다 해드리고 싶은데 나를 응원해주시려고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확인했는데도 지금 아직도 위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계속 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최대한 보려고 하는데 저는 우미도 봐야 되고 우리 첫째 아들 종태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섭섭하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잘 보려고 하고 있다. 난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신경 꺼. 내 소원이야. 아, 뭐 마시냐면 지금 물 마시고 있어요. 목이 되게 자주 말라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요. 물을 벌컥벌컥벌컥 마시고 있어요. 날 너무 좋아해 종태는. 그게 문제야. 아니, 그래서 둘째가 생긴 거야. 네가 날 너무 좋아해서. 나 좋아하지 마. 나 결혼했고 애기도 있어. 나 좋아하지 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나 좋아하지 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은지. 제가 우미한테 물어봤어요. 우미한테. 우마, 우미는 언니야 누나야? 근데 우미가 누나. 그래서 제가 우마, 우미 누나야 언니야? 했더니 언니. 우미 언니야 누나야? 누나. 우미 누나야 언니야? 언니. 우미 오이야 딸기야? 딸기. 우미 딸기야 오이야? 오이. 응, 알겠어. 우미는 우미의 삶을 살아.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게. 했다는 이야기. 뒤에 있는 것만 말하네. 뒤에 있는 것만 따라하는 거지. 앞에 거를 기억을 못하니까. 요즘에 말을 얼마나 잘하고 귀여운지 진짜 하트 만드는 걸 알려줬더니 우미 하트 하면은 만두. 엄마 만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이렇게 움직여요. 너무너무 귀엽고 막 막 이렇게 이쁜 척하고요. 요즘에 웃을 때 막 이렇게 웃고요. 아니, 내가 볼 때 어린이집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웃으신다 봐. 그치? 왜냐면 나는 아 이렇게 웃지 사실 이렇게 웃지 않잖아. 뭐? 아 와, 나는 거의 수면 내시경. 금리 내놔. 돈 없어? 이제 곧 수능이구나. 아, 수능 18일 남았어요. 뭘 어떻게 나가 서영아. 여기서 찡찡거리고 울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애들 보니까 뭐라 그러더라 요즘에. 그거를 줄여가지고 스카. 스카 가. 너도 지금 스카 가. 스카.
전 생리통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우미를 나올 때 고민 아닌 고민이었던 게 진통이 생리통에 조금 더 상위 버전으로 느껴진다 막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생리통이 없는데 그럼 어떤 고통인 거지 했는데 진통은 달라요 여러분. 누가 배를 치는 느낌이야? 아니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엄청 세밀한 바늘 같은 거야. 근데 바늘이 콕 찌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바늘이 너무 세밀하고 촘촘하게 돼 있어서 바늘이라는 느낌은 아닌데 뭔가 쫙 왔다가 아이야 쫙 이런 느낌. 전혀 모르겠다. 전현무세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언니 둘째 성별은 아들, 딸 중 뭘 원하세요? 좀 재수없다 하실 수도 있는데 딸을 가진 엄마로서 뭐가 나오든 사실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반짝반짝 소중한 딸이 있으니까. 사실 아들 나오면 그래 아들도 키워보는 거지. 딸 나오면 어머 딸 좋지 평생 친구가 만들어졌네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무슨 성별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둘째 임신한 거 양가 부모님 반응 어떠셨어요? 일단 우리 엄마 아빠는요 삐 하셨고요. 우리 시어머니는요 삐 하셨어요. 다음 주에 영상 올라갑니다. 인밍아웃 영상 거의 한 3개 4개 더 있어요. 친구들한테 인밍아웃 한 거, 엄마 아빠한테 한 거, 시어머니한테 한 거 하는데 거의 그냥 일상 브이로그여가지고 여러분 아 지겨워 죽겠네. 언제까지 인밍아웃이야. 진짜 애 초등학교 다 가게 생겼는데 아직도 인밍아웃하고 앉아있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왼손잡이예요. 근데 저는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왼손잡이인 걸 숨기려고 하거든요. 왼손잡이 별로 안 특이한데? 우리 우미도 왼손잡이야 이 자식아. 왼손이 있으면 쓰는 거지 뭐가 특이해. 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미안해. 임산부의 감정 키보기가 이것들아. 그들이 이해해. 구독자 기강 잡는 유튜버. 종태랑 산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우미를 너무 사랑해서 아 5월이를 낳아도 내가 5월이를 우미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막 제가 이런 막 고민을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도 막 맨날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둘째 낳으면 제가 주던 사랑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랑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더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또 둘째를 낳으면 내가 사랑이라는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기 둘째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마음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사랑이 생기는 건지 진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임신하셨잖아요. 어서 주무세요. 알아서 할게요. 언니 33살 알아서 할게요. 언니 임신 2회차 응 알아서 할게. 언니 입덧 같은 거 아니셨어요? 입도 은근히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저녁에 자기 전에 약간 속 비어있을 때 있죠. 그때 약간 울렁울렁 그 울렁울렁울렁 되는 가슴은 꿈 그때 뭐 조금 먹어주면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저기요 나가서 기침 해주실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아 살이 걸렸다고요. 가서 살이 관리 하시라고요. 그니까요. 라방 늦게까지 하면 다음날 출근 안 피곤하세요? 출근은 여러분 언제 해도 피곤하죠. 월요일도 피곤해 화요일도 피곤해 수요 목요일 금요일 다 피곤하죠. 회사 가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누가 기분 좋게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해 회사에 가볼까? 하는 사람 솔직히 한 명도 없잖아. 부장님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왜 나 아직도 집에 있는 거야 나 빨리 출근하고 싶어 이런 생각 저는 가끔 합니다. 부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부장님 보고 계십니까? 고1 팬인데 우미한테 빠져서 못 태어나고 있어요. 곧 시험기간인데 공부 자극 해주실 수 있나요? 나가 너 우미랑 비슷한 수준의 인지지능을 가지고 살고 싶어? 가서 공부해. 너 17살이야 정신 차려. 우미는 한 살이고 지금 네가 우미랑 놀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점심을 또 차려? 배고프니까? 응. 배고플 나이잖아? 응. 언니 진짜 언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종태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 추천해? 아 종태 얘기를 들어봐야죠 사실. 완전 추천하죠. 완전 재밌고 긍정적이고 나 원래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잖아. 근데 은지가 나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은지 그만 얘기해 지루하니까. 네 아무튼 좋다고 합니다. 정태님 타격감. 언니 오늘 편의점 음식 안 땡기시나? 솔직히 제가 9시에 밥을 먹어가지고 지금 땡기면 솔직히 전 인간이 아니죠. 난 인간이 아니야. 바나나 우유 먹고 싶어. 바나나 우유 상상만 해도 맛있지 않아? 바나나 우유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바나나로 만들었지.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뭐 이런 거 알지. 언니 종태님 서로 부르는 애칭이 이름인가요? 애칭이요? 애칭이 뭐죠? 애칭! 재채기 소리인가요? 야 저희는 이름 불러요 친구라서. 문제는 우미가 급할 때 종태! 자기도 모르게 아빠보다 종태가 먼저 나가. 너무 웃겨. 저도 둘째 계획 중인데 아 엄두가 좀 엄두 내세요. 엄두해요 엄두해요 엄두 내세요. 언니 저 햇빛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데 내년에 뵐 수 있으면 좋겠네. 진짜 우리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아니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거 언제쯤 노래야? 이거 임영웅 씨 노래인데? 임영웅이 누군데? 사과해.
경국이 아줌마들한테 싸대기 맞고 싶지 않으면 사과해. 실제로 동태 눈깔로 평생 살고 싶지 않으면 사과해. 아니 나 잘 몰라. 히어로를 몰라? 히어로? 영웅 영어로 히어로. 아 동태야 너 진짜 심각하다. 너는 뭔가? 그냥 드라이 PC고 동태. 왜 저래 진짜 짜증나게. 와 진짜 순발력 장난 아니다. 인형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언니 솔직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냐 니 초코우유냐 그거? 어디서 났어? 아 포도주스? 그거 썩은 거야 바보야. 가서 똥이나 줄줄줄 싸세요. 설사 줄줄줄 싸세요. 관장약 맛있냐? 관장약 맛있냐? 그거 네가 작년에 헌혈하고 받아온 거다 이 자식아. 피를 팔고 똥을 싸라. 피를 팔고 똥을 싸라 이 자식아. 똥이 줄줄줄 똥이 줄줄줄 똥이 줄줄줄. 관장약 맛있으세요? 공짜 관장 기분 좋으세요? 대장 예식용 공짜로 하세요? 아이폰을 똥꼬에 넣으세요? 사춘기 첫째 아들 등장. 언니 자취하려고 집 보러 가는데 꿀팁 있나요? 물 다 틀어봐야지. 물 다 틀어보고 물 잘 내려가는지, 변기물도 다 내려보고, 화장실 하수구 냄새 안 나는지 싹 다 보고, 창문 열어보고 바깥에 벌레 같은 건 안 들어오는지, 문도 잘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어디 벽지 가구 같은 거 뒤에 보고 곰팡이 없는지 싹싹싹 보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 싹싹싹 살펴야지. 그 주인 아줌마 관상도 보고. 왕이 될 상인가. 이거 뭔가 좀 진짜 울렁거리네. 울렁도 트위스트 추세요 그러면.